나란 가자. 늦었어요? 아, 빨리 가야 돼요? 어딘지 또 어디로 불려가고 있는 건가요? 저쪽을 또. 오늘은 어디로 가는지 차 구경할 새도 없이. 어디 가시는 거죠? 네, 오늘은 진료를 마치고 네. 스트레스를 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8시요? 스트레스 풀러? 뭐 먹으러 네. 가나요? 아니요, 배도 고프긴 한데 네. 그거보다 이렇게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날이 맨날 받아오는 게 아니야. 1년에 두 번인가요? 네,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만 할 수 있는 스페셜한 쇼핑. 오, 아, 쇼핑하러 가는 네.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건데 그래서? 백화점 가요. 아, 갤러리아 백화점이야? 네, 맞아요. 여기서 가까운 데니까. 완전히 네. 멀리 안 가시니까. 그것도 그런데 원래는 8시 백화점 끝날 시간이거든요. 아, 그러네. 네, 네, 오늘은 백화점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참고로 백화점 네. 정기 휴무라고 사람들한테 공표돼 있을 거예요. 오늘 백화점 쉬는 날인데. 백화점 쉬는 날인데 백화점 안 하는 8시 이후에 쇼핑을 하러 간다. 쇼핑을 하러 간다. 네, 프라이빗 데이라고 해서 또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네. 힘을 다는 1부, 2부 타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골라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아, 뭐 백화점 V. 문 닫아놓고 쇼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 닫아놓고 백화점 문 닫아놓고. P-Day라 그래요. P-Day 줄여서 P-Day. 프라이빗데이? 네, 프라이빗데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화점을 문 닫아놓고 네. 이제 소수의 초대된 인원들만 가서 할인을 받고 쇼핑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초대까지 받았는데 할인까지? 네. 초대를 못 받으면 못 들어가요. 직원들은 지금 일하고 있겠네, 그럼 당연하죠. 백화점 직원분들은. 그렇죠. 오늘 근데 뭐 아주 바쁜 날은 아니고 좀 편안하게 일을 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하지만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쵸? 썩 유쾌한 날은 아닐 것 같아요. 앞에 보이네요. 저쪽이 네. 이제 이쪽이 웨스트. 이쪽이 이스트. 이쪽이 이스트. 저희는 웨스트를 가나요? 이스트를 가나요? 이스트를 갑니다. 이스트를 가는 겁니다. 근데 좀 피곤해요. 가면 또 쇼핑 테라피라고 아시죠, 원장님? 쇼핑 테라피? 쇼핑을 하면은 이제 힐링이 되는 쇼핑 테라피라고. 표정이 좀 밝아졌나요?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네? 이거 막 페이크네, 페이크 아주. 내일을 준비하겠다. 근데 직원이 출근해 있어. 그러네. 같은 거 맞죠? 완전 분위기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 저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추운데 너무나 분주해. 더 분주한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프라이빗 데이 오면요 세일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해서 드로우 럭키 드로우도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거 당첨되면 아반떼 주나요? 저희만 못하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 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금이요? 상품권 행사도 한다. 아 맞아, 이거 들은 것 같아. 상품권 행사 이런 거 있다고. 아 그리고 1,000,000원 이상 구매하면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1,000,000원이요? 999만원은 안 된대요. 이게 럭키 드로우네. 우와, 다이슨 에어랩. 오. 요새 이거 핫하던데. 맞아요. 이거 약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얼마 이상 구매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누가 많이 질렀냐. 아, 지른 순으로 잘린 거예요? 자, 오늘은 네. 그리고 평소에 네. 요게 또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상품권 쓸 수 있어요. 좋아요. 오, 짱이다. 10만원인 줄 알았는데 만원이에요. 원래는 2만 원. 이게 기프트카드로 나오는데 올해는 2만원씩이네? 2만원씩 나와요. 3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네. 2만원. 도합 한명 초청 받으면 2개 줘서 4만원 총. 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가시죠. 얼른 가시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쇼핑 목록은 에르메스. 아, 가방. 가방 사신다고요? 가시죠. 65 컬러야. 35cm? 네. 사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네, 35cm. 원래 기존에 있던 얘는 무슨 색이지? 이거는 끼브르 컬러야. 끼브르? 60 끼브르. 얘는 사이프러스. 예, 이뻐요. 그러니까. 예쁘다. 제 거 그 열쇠 골드 이게. 맞아요. 그거 색깔. 포르스트. 가죽 냄새가 되게 좋아. 아니야, 안정용 한옥 있어요. 가죽 냄새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는데 냄새 안 나네요. 되게 좋아. 다행이다.
맞아봐요, 언니. 이거랑 종류가 다 조금 달라요. 다르다. 이게 더 부드러운 양가죽 이런 느낌인데. 어떤 건 되게 비린내 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옆판에 대한. 첫 번째 아이템은 에르메스 빅토리아 가방이고요. 사이프러스 색상을 바닥 되게 예뻐요. 이거 다 일본어랑 같이 담아주세요. 세상에 박스가 진짜 크다. 어, 이것도 에르메스예요. 네. 이것도 에르메스. 에르메스 충이라고 이 정도면 에르메스 충인가요? 충실하다 충. 무슨 톰부 악세사리나 에르메스 약간 이런 느낌이시네요. 거의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요새 톰부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옮겨타고 있어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코트 어디 거냐고. 아 맞아. 네. 브루넬로 쿠치넬리라고. 여기 없죠? 신일리 있어요. 있어요? 몇 층이 있어요? 3층인가 있어요, 여성 쪽. 남성은 없죠? 남성은 안 들어가죠, 여자만. 남성은 프리모션 쪽에 있어요. 득템. 득템하셨습니다. 표정이 좀 밝아졌네. 네. 피곤 풀리셨죠, 솔직히? 요새 너무 일이 많아서. 네. 진짜 일에 팍 붙여 죽일 지경이거든요. 네. 피곤이 쫙 풀리셨어요. 조금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표정이 풀리셨어. 두 번째 아이템 어딘가요? 불러보지 않아. 얼마 안 남지 않았어. 시간이 한 분밖에 안 남았어. 30분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요? 쇼핑은 밥 먹고 해야 돼. 지치셨어요 벌써?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받은 거 네. 평소에 이제 받은 거를 사실 평소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봤어요. 주말에 잠깐 봤는데 이거를 얼른 득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오늘만 스페셜한 가격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이게 자체 가격이 있으니까 네. 할인하면 꽤 그 금액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에르메스는 1원 한 푼 할인이 없었습니다. 아 4만원 할인 받았다. 아, 상품권. 네. 아, 그러면은 그냥 뭐 물건이 더 많은 거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할인이 안 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아. 자존심이 센 브랜드들. 에르메스, 뭐 예를 샤넬 뭐 이런 브랜드들은 아. 굳이 할인을 안 넣어도 사니까. 맞아요. 어, 샐러드까지 바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아 그래요? 우리 1분이면 먹잖아요. 그럼요. 나름 맛있는 것들이 있네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소스피자 다 먹었네. 1분 만에 다 먹었어. 1분 만에. 진심 1분 만에 다 먹었어. 물 좀 먹을까? 네. 예,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 하나 아, 가지고 갑자기 배가 부르니까 잠이 확 몰려오네요. 오늘 갈 곳은 여기입니다. 아. 두 번째 목적지는 탐 브라운. 많은 분들이 예상되는데요. 뻔한 너무 뻔한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톰 브라운을 좋아하냐고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옷이 그냥 잘 맞아요. 저랑 잘 어울린다는 뜻보다는 잘 맞아요. 수선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하나 가격 가격이 사악한 지금 입으신 것도 톰브 아닌가요? 어? 네 톰브라 가시죠. 사이즈는 이게 맞는 거죠? 옷이 되게 귀여운데요? 귀여워요? 촬영 1월 새벽에 촬영하면 춥잖아 날씨가 그때를 위해서 아. 빠른 결정. 가볍네요. 어, 이번에는 좀 많이 가. 이게 얼마죠? 410만 원. 410만 원. 410만 원인데 이제 공이 356만 원. 356만 원. 이건 톰브라운. 안경 질문이 많았는데 아... 대부분 다 톰브라운 안경이에요. 아 대부분이. 사실 가디건 제일 많이 입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실 톰브라운 다 샀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근데 네. 이거 있는 거다. 아... 이거 있는 거, 이거 있는 거. 이런 건 없고요. 가디건 있고, 마이 종, 색깔별로 두 종류 있고. 그리고 코트. 코트. 코트도 있으세요? 코트 있어요. 코트 한 세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짧은 이거 짧은. 이거 이쁘다. 이거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부풀 일어나는 걸로 안 좋아해요. 이게 이 스타일이. 아, 그죠, 그죠. 이 스타일 있고. 지금
이게 약간 그 스타일? 골덴? 이건 좀 애기 옷 같다. 골덴은 뒤에 컬러 예뻐요. 데님으로. 훗? 아 너무 길네. 이건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어? 이거 있어요. 아 있으세요? 근데 이거 없는 걸로. 아 라인 없는 걸로. 이게 튀는 게 좀 저는 별로 안 좋아서 의외로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네.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하네요. 이거 예쁘다. 조끼는 저는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커트 예쁘네. 이게 특징이 이게 신상이 이렇게 되게 줄이 있어요. 아 이번 신상이? 네 신상이 있는 게 없네요. 줄이 있는 게 별로 없네. 이런 식으로. 아 별로 처음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다 이게 보면 없으면 허전해. 손이 너무 무거워졌어. 들어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네 손이 너무 무거워졌어. 이번엔 또 어디로 가나요? 지금 얼마죠? 600? 지금 거의 1,000만 원 쓰셨네요. 아, 1,000만 원 이렇게 10분 만에 1,000만 원 쓰기. 밥도 먹었잖아요 우리 10분 만에. 10분 만에 밥도 먹고 1,000만 원 쓰기 참 쉽죠? 아마 근데 여기 오늘 휴일인데 네. 문을 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아마 평소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훨씬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벼르던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 5%가 뭐라고. 그쵸. 안 써도 되는, 5% 때문에 안 써도 되는 400만 원을 쓰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아니, 올 겨울이 추울 거래요. 추울 거래요? 유튜브 찍다 입 돌아갈까 봐. 그럼 안 되니까. 네. 마지막 목적지. 뭔가 큰 게 하나 남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무거워. 그게 욕심의 무기인 걸로. 욕심의 무기. 그게 뭐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네.